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유로파 유니버설리스 4 멀티플레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용제우 플레이하고 있는 고다이반이고요. 네, 이탈리아의 실버호프입니다. 네, 프로이스의 큐디입니다. 네, 네덜란드의 한티케입니다. 프랑스의 스카이의 마스터입니다. 그러면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드디어 시작된 오스만전. 좋은가 바로 해고해주고. 구경할 수 있으면 좋은데 동맹이 아니라서. 보면 아 그때 끊기고 네, 끊겨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저는 구경할 수 있어 참 좋네요 이게. 아니 관객에선이나 시켜놔야지. 저도 관객에서 외교관이 남아서. 아 이거 식자군이죠? 생각해보니까. 네, 구다이버님 쉬는 시간에 얘기했던 그 저희의 거래를 얘기해볼까요? 악마의 거래하듯이. 블랙킹에 지난번에 200을 부르셨죠. 역시 네덜란드 상인. 아 런던에서 상인을 안 보내는 거와 함께 200원을 부르셨는데 지금 많이 필요하실 텐데 반란군 때문에. 아 근데 방금 그 쉬는 시간 때 PD님께서 알려주신 조언과 해고로 약간 재정 문제가 이제 더 이상 급박하진 않게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좀 더 기다려보죠 언젠가. 조언가로 이젠 급한 불 끄시면 되겠네요. 언젠가는 다 팔게 돼 있어요. 아 무섭다. 그 사이에 카도나 공격해야지. 이거는 애들이 알아서 잘하겠지. 식민지 애들이 크니까는 뭐 이쪽은 크게 걱정 없네요. 북미 쪽은 식민지가 어느 정도 크면 자기들이 알아서 싸워주니까. 바하마 제도가 어디지? 신대륙 쪽일 겁니다. 아 그런가요? 아, 뭔지를 알아야지 이거를 클레임을 걸던 말던 하지. 모르는 데다가 할 수는 없으니. 자 지금 오스트리아 좀 더 쪼개 놨습니다. 아, 통합 문화도 변경할까? 팔츠가 살아났네요. 네, 제가 베튼에게 했어요. 너무 없어서 저희 쓰는 국가가 투표권을 줄 수가 없어요. 이상해. 이게 오스만의 약점이죠. 저쪽 콘스탄티노플 넘어오는데 틀어막고 있으면은. 네, 그쪽이 예, 그쵸. 혈이죠, 혈. 예. 그럼 해상으로밖에 상륙이 안 되기 때문에. 어라, 이게 뭐지? 복음 동맹 이런 게 떴네요. 오스트리아가 콜리션에서 나갔군요. 제가 이제 기술을 이쪽으로 돌리니까. 아 오스만하고 장난하느냐고. 아 반군을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있으니 참. 얼른 공. 반군이 해방 전쟁이죠. 이게 점령이 돼야만 그게 되나요? 요구. 네 점령을 예. 해야 돼요. 예. 아. 공성을 성공해야. 반군을 지원을 할까 이거. 반군 지원해주시면 더. 반란주는. 근데 이제 민족주의자 반란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러니까 꼭 종교반군이 네. 아니라 엉망진창 되겠죠 그래도. 근데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네요. 제가 해군을 점령을 못하니까 넘어갈 수가 없네요 오스만 땅. 발칸 지방이 완전 지옥불이네 여기는 완전. 아니 이게 얘네 해군이 미쳤어요. 153척이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네요 이거. 어 이거 뭐야 이거. 지나갈 수가 없어요. 무시무시하다 진짜 이거. 이야 168척. 어떻게 이기냐 할 수가 없어요. 대형선만 49척이네요 저 돈을 어떻게 유지하냐. 와 근데 함선 유지비는 그렇게 안 비싸서. 그러니까 뽑는 게 비싸지. 돈이 진짜 저기에 네. 들어간 게 대형선. 그런데 저것도 비싸요. 저거 대형선도 아 그렇죠 대형선은 1.5라서. 근데 이제 저런 갤리선은 진짜 무한대로 뽑을 수가 있어서. 들어간 돈이 진짜 개신교로 복귀 행정력 다 갖다 부어서 안정도 상승. 야 복구. 아 아쉽네요. 개신교 돌아왔네요. 한 달이 지나야 되나 아직 조세가 완성 복구 안 되네. 지금 들어가 있긴 한데 그게 안 된 거 아닌가요 시스템이. 예 한 달 지나야 될 것 같네요. 일단 동맹을 보내놓죠. 빨리 멕시코가 만들어져야
포르투갈이랑 싸우는 관계 개선부터 하려네. 관계 개선부터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흥미로운 걸 알게 된 것 같은데 그 수용하는 다른 문화로 받아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반란도가 크게 높아지는 상황이 오면은 핑계거리를 만들어 주게 되는 거냐. 지금 스코틀랜드인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고 있으니 예. 아, 예, 그게 외교력 남을 때는 예. 애들이 기회만 나면은 반란하려고 듭니다. 농민으로 나온 게 아니고 민족주의자로 나와요. 어이구. 오케이. 전 조금 올라갔다.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 다음을 그 뭐지 좀 반란도 줄이는 걸로 올릴까 생각 중이에요. 이념을 이게 그게 없어서 좀 휴머니즘이 없어가지고 아쉽. 네, 휴머니즘이 없어서 그것만 있었으면은 편하게 하는데. 전쟁이다. 파스티아 전쟁. 오. 전쟁이다 개객기들아. 충격가공품. 이게 왜 포르투갈 땅들. 포르투갈도 좀 먹고 식민지 쪽에. 네, 그러려고. 천천히 하죠, 천천히. 근데 아마 동맹으로 들어온 거면은 개별 협정이 될 텐데. 아니 근데 저번에 했을 때는 또 개별 협정이 안 되더라고. 어, 아 해군이 먹혔구나. 아 이런 돌리고 있었지 그러니까. 항상 전쟁하기 아, 전에. 네, 해군 또 생각 안 했네. 네, 또 생각을 안 했네 지금. 일단 육군에서 절대 질 일이 없으니. 네. 자신감을 얻을 수 있죠. 네, 이젠 자신감이 얻어졌죠. 애쭈. 그러면 점령 빨리 하기 위해서 분산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전선 쪽으로 이제 저처럼 이제 주력병력 저렇게 해놓고. 아, 전선만요? 왜냐면 그쪽은 적이 바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포르투갈이 군사 통행 권한다. 의미가 있나? 어디서 뺑 돌아서 오나? 아 진짜 AI는 무슨 생각을 할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스웨덴도 막 여기로 돌아와서 상륙을 하질 않나. 그러니까 주지를 말아야 돼 그냥. 아 이거 크림 쪽으로 해서 넘어가야겠다. 오스만 짱. 이 15연대가 미쳤구만 이놈들이. 지들끼리 잘 싸우고 있구나. 저기는 문제가 없고. 예. 아 여기가. 오. 오 간당간당하게 되네. 장군님이 좋아서 역시나. 아. 나이스. 장군님 빨로 이겼네. 아이고. 어라? 멕시코가 왜 안 생기지? 아, 나 생겼네요. 어, 네덜란드. 영 멕시코. 자, 이제 난민은 거의 지도가 다 밝혀졌네요. 저는. 원래 안 보였다가. 네, 그렇네요. 많이 밝혀졌네요, 또. 밝혀졌어. 야, 포르투갈 도대체 몇 개나 본 거예요, 네? 각가지 색이 있네요. 자, 포르투갈과의 싸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북쪽을 먹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저는 크림을 향해서 대이동을 해야겠네요. 오스만 병력이 아예 안 오네. 동쪽 전쟁에 힘쓰고 있어서. 아 전쟁 또 하고 있는 거 오스만은요? 저랑 제가 전쟁. 아 아니요 다른 데랑도 하고 있군요. 아 그 제가 아. 보고 건 거예요. 아하. 양쪽이랑 하고 있어서 얘네가 이런. 팀으로 점령하다가 아마 올라갈 거예요. 깜짝 놀래. 헐것 지금. 오 여기서는 해전이 벌어지네요.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해전이. 아 뭐야? 아 네덜란드도 전쟁 중이시군요. 아 뭐가 이렇게 많이 오지? 아 정신없어. 일단 다 거절을 하고 땅을 세 개를 먹었는데도 승률이 0%. 아 동맹. 어 전쟁 중이시면은 안 되는데. 20척의 카라. 제가 카스티아의 해군들을 없애드리죠. 어우 감사합니다. 저 진짜 최고의 지원입니다. 수만이 급하게 병력을 마구 뽑네.
카스티아가 왔나? 왔네. 지금 거의 두 분 독자 전쟁인가요? 예. 그럴 거예요. 독자 전쟁이에요. 따로따로. 전 카스티아 본국 치는 거고 아마 저긴 그거 식민지 싸움일 거예요. 예, 지켜내는. 저는 식민지. 예. 지금 큰일 났다. 넘어왔다. 아이고. 넘어왔어요? 아, 크림 쪽으로 넘어가니까 바로 들어오네. 아이고. 드디어 네, 나타났다. 외국에서 싸우는 건 좀 안 좋은데요. 아이고, 이거 각개평 받아가는데 조금씩. 좀 자국에서 싸우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외국에서 싸우면은 좀 나. 본토 병력처럼 없네. 라이벌을 누굴 정해야 되나? 어, 아이고. 아, 잘못 넣었다 군대를. 아이고 씨. 그라나드 있었네. 아. 7연대로 내려보는데. 아. 들어가라 빨리빨리 제발. 그래도 만만하게 싸우네. 어, 왜 이렇게. 어, 들어갔다. 어. 이겼다. 아, 이분들 막 들어오네. 포르투갈을 남미에서 러시아의 원조가 요청 받았는데 이게 어디 아, 러시아가 오스만 공격하네요. 네, 에반갈리. 그럼 네, 받아들이고 저도 참가하겠습니다. 오스만 공격해야겠다. 오스만 공격. 두드리기 시작하는 오스만. 내려가야겠다. 어디 있죠 병력 거의? 동쪽이랑 제쪽이 약간 아테네 쪽에 싸우고 있는 기술. 아, 얘네한테 얼마나 죽은 거야. 상을 좀 봐야겠네 그럼. 러시아가 이 틈을 타서 야 크림을 치네요. 그렇죠. 꽤 현명한 선택이죠. 아, 카라스도 끝났고 이제 브라질령 먹어야지. 포르투갈 역까지 먹었으면 됐고. 폴레도도 산인가 여기? 사막? 러시아 병력이 산? 어떻게 싸우는지 보고 참전을 해야겠어요. 병력이 안 보이네. 아, 저희 팀으로 점령하고 있을 거예요. 팀으로 땅이 넓으니까 점령하고 10만 있네요 지금. 이야 다 뽑았어요 지금. 지금 이탈리아가 5만 8천 많이 돌아가셨네요. 아에 몇 명 죽었어요 쟤네. 어, 군사 특급 17이라 17이라 잘 버티긴 하는데 스마트 십시오. 네. 어, 싸 먹었다. 나이스. 아, 들어오고. 인물을 아, 병력 다 왔어요, 얘네 지금. 어, 얼마 왔나요? 아이고. 7만 아, 정도. 으아. 아, 또 40, 어이구, 씨. 또 내, 으 아. 뭔 장군 또 이렇게 좋아. 장군도 나쁘지 않은 장군들이 왔네, 또. 아이고. 7만. 병력을 좀 뽑아야겠네. 어, 식민지 하나 또 완성됐다. 나이스. 그냥 동쪽을 버리고 다 돌아왔나 보네. 10만 중에 7만이 여기 있으니까. 아니 브라질령이 더 군대가 많아 보니까. 크레미나 날 줄 알까. 그 식민지는 평원이 되게 많네요. 되게 산지가 별로 없고 여기는. 이건 또 처음 알았네. 얘는 돈이 어디서 뽑는 거지? 이렇게 잘 뽑아.
금이요, 금. 아, 맞아. 얘네 금이죠. 톨레도를 먹으셔야 아,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얘네가 금이 있었죠. 아 근데 톨레도까지 먹으면 인플레이션이 완전 진짜 극하급수로 올라가는 거죠. 그쵸. 아, 문제가 그건데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거. 보이네요. 45년대, 3년대. 제가 통행권 받고 내려갈까요? 아, 예, 이쪽으로요? 네네. 오시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저랑 통행권 안 돼 있나요? 돼 있는 거 같아. 제가 보낼게요. 아, 빨리 와라. 싸워보자. 몸이 근질근질한 거. 나이스. 이참에 포르투갈의 식민지를 다 왕이 먹어버려. 죽으셨네요. 아이고, 그래도 행정력 있는 왕으로 바뀌었네요. 다행히도. 아니구나, 후계자가 행정력 있구나. 다행히도 다음 후계자. 외교가 엄청나네요. 네, 외교가 엄청난 사람이네 이번엔. 또 외교력 남아 돌겠네요. 또 이제 지금 700인데 저거 뭔가를 하다 말았는데. 아, 군대 나누려다 말았지. 또 북쪽으로 가네요 지금. 27년대 먼저 먹죠. 봐주라 안 온 거 버리네요 그냥. 그러네. 쿨하네요 되게. 오케이. 아예 괴멸시켰어요 이거. 아, 용병을 좀 뽑아놓을까? 아시기 브라질령들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아, 짜증나게. 내려가다가 병이 다 읽겠네. 보급 제한 때문에. 그래, 해안가로 움직여야 돼, 해안가로. 예, 카스티아가 빠지려나? 좀 당하고 있어서 빠질 텐데. 콘스탄티노플 쪽 틀어막고 얘네 없애줘. 카스티아 지금 네. 거의 망한 직전인데요. 예, 이게 가치는 안 싸워줄 거예요. 근데 브라질 형이 애가 생각보다 강해요 지금. 계속 군대를 뽑아내가지고. 아이 동맹 그렇죠. 계속 동맹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올리네. 브라... 아 올라가는구나. 이거 필요 없겠네. 안 잡아도 되겠다. 너무 붙으면 보급 제한 때문에. 저거 올리면은 먹으신 땅들 다시 뺏김 텐데요? 아니요 하나 둘밖에 안 올라가요. 좀 1연대밖에 안 올라가서 놈이 없는데 이거. 수도로 오네. 벌써 땅이 안 보여. 1연대 정도는 남겨도 될 것 같아요. 이번 편에서 저는 하는 게 없네요. 웬 농민? 여러분의 얘기만 듣고. 발란났는데 죽여주셨다. 웬 농민이 스쳐 지나갔는데. 거기 틀어먹고 계실래요? 예, 제가 여기 막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공격 들어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못 일단은... 지나가실 건데? 못 지나가시죠, 밑으로? 예, 이거 배 때문에. 예, 배 때문에 안 되죠. 네, 그래서 저쪽 돌아가고 있던 거였는데. 이런... 잠깐만 시간 정지하겠습니다. 네. 예. 예. 잉글랜드 내전 에? 해가지고 그거 이게 뜨는 거 예 이제 타이밍이 근데 이벤트성 심각해. 아이고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가는데 키보드를 그냥 확 로드 하셔야 되는데 지금 로드 일단은 저는 위로 다시 올라가게 해서 이거 24년대 없어요. 의회 의원들 지금 잠깐 약간의 도움을 일단은 먼저 드리고요. 멈출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꺼져버리니까 한 그 첫 번째 선택을 아마 무작위로 하겠죠. 제가 아직 몰라가지고 안정도 3 보자. 아 왕정주의자들 그 공화 독재정 아시는 거 있나요? 네. 좋지 않을까요? 이게 역사대로 흘러가는 거죠. 공화 독재정이. 그 크로메리 하는 그거 아닌가요? 예, 크로메리. 공화정이 나쁘지만은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글쎄요. 왕실 결혼 없어지지 않나요? 네, 왕실 결혼 없어지죠. 왕실 결혼이 없어지죠. 저처럼 네덜란드 공화정이 아닌 이상 귀족 공화정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근데 네, 그러면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시간 다 잡아먹을 수 없으니 초반에는 오, 참 나쁜 소식. 시간 흘렀고요. 역사대로 가는군요. 참 나쁜 소식.
안나가 죽었습니다. 크롬웰이 진짜 올리버 크롬웰이네요. 어 진짜요? 어. 예. 65,000. 역시 올리버 크롬웰. 아 역시 크롬웰. 호국경. 야. 근데 능력치가 별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네임드인 치고는 능력치 별로 안 좋네요. 그러게요. 네임. 행정력은 지금 저에게 절실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아 식민전쟁 완전 잘 싸우지는 못했으니까 군사력은 뭐 사기 플러스 10도 있고 예, 그나마 7연대로 올려야 돼. 근데 저는 공화국을 한 번도 플레이를 한 적이 없어서 이거 전통 이거 시스템이 알아가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선거를 이제 죽으면은 근데 독재정은 다를 수가 있는데 그걸 잘 조절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공화 독재정이면은 더 안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귀족 독재정이었다가 이제 공화국 전통 영으로 내려가면은 자동으로 공화 독재정으로 바뀌는 건데 아예 공화 독재정으로 시작하시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오케이. 어, 잠깐만. 이상한 데서 발리 안정 돌려야지 빨리. 다음에 또 안정도 떨어지셨군요. 그때. 예. 어차피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자금령과 신약 잠시만 애들 운송시키고 개발할까? 군사가 많이 죽어서 돈이 다시 올라가는 사건이 없지. 아까 군산에서 포병들로 공성하고 있었는데 순삭당하면서 포병을 너무 많이 어 잠시만요. 안정도 높이려는데 엄청난 행정력을 지금 잡아먹잖아요. 그 공화정 아이고. 전통이 떨어지면 그게 엄청 올라가요. 어허. 아. 근데 독재 공화정이라서 그게 처음이 낫지 않나요? 아니, 지금 100% 더 잡아먹는다고 지금 떠 있어서 뭐 또 뭔 안 읽고 눌렀다가 행정력 다 숨어있네요. 이놈들 다 뺏어가네요. 정신력을 미쳤네. 이놈들 공화정 전통을 진짜 잘 유지시켜야 돼. 그게 떨어지면은 반란도 나고 그 안정도 회복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게 국가 정통성처럼 올리기가 힘든데 더 안 좋은 거는 왕은 바뀌면 정통성이 그냥 바뀌잖아요. 네. 근데 공화정은 그냥 쭉 가니까 아 리셋이 안 되나요 그게? 예. 아하. 왜냐면 계속 선거를 하는데 만약에 부정선거를 하면은 네. 그 현재 총독이나 뭐 이랬던 사람이 연임을 하는데 전통이 떨어져요. 아 대신에 연임하면은 모든 능력이 일시 올라가요. 아하 대신 되게 뭔가 주고받고 되게 많네요. 기브테이크가 되게 많네요. 이게 계속 연임을 하면 이제 독재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독재정으로 바뀌죠. 그렇게 되면 그렇구나. 근데 그 잘 아슬아슬하게 타는 게 중요하죠. 네 좀 힘드네요. 좀 뭔가 해야 게 많네요 그쪽도. 근데 이제 또 익숙해 시스템 익숙해져야죠. 가장 안타까울 안에... 때가 이제 연임 하자마자 돌아가시면 네 돌아가시면은 다시 외교기술 18레벨까지 올라왔는데 이런 너무 주도해버리는데 이거 제가 아까 올려놨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군사 테크랑 같이 올려가지고 아 맞아 배가 있어야 되는구나 넘어가려면. 아 배를 나갈 수가 없어 카스티아. 아 진짜 아 65,000을? 이렇게 산을 이용해야 되겠다. 무슨만 정말 잘 싸우네요. 막 분산되어 있는 병력들만 노려서 참 잘 싸우고 있어요. 어허 틀리가 다 돼. 반군이 무조건 수도를 향해 진격한다라는 것이 유로파에서는 없었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 반군 목표에 따라 행동해요. 만약에 예 민족이면은 그 민족당들로만 가고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정부 변화를 원한다면 이제 수도 가지 않을까. 귀족 반군은 수도에서 아예 나오겠죠. 여러 가지 해보시네요 오늘. 다양한 65,000? 와 이놈 어떻게 이기지? 와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요. 65,000이면 저거 돈은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용병들이랑 막 다 갖다 부어. 와 진짜 장난 아니네 저게. 치명적인건 지금 명예가 마이너스 80이라 보너스를 못 받는 거죠. 러시아가 오스만에 발리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뒤통수 쳤다가 지금 병력 다 잃고 후퇴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도. 분산돼 있을 때 당해가지고. 그렇죠. 참 네덜란드가 좋네요. 영국에 15골드씩 주고 있는데도 20골드씩 들어와요. 네, 아까 전에 그 지원금 주시는 거 봤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래요. 초반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거 덕분에 지금 용병 뽑고 있죠. 그래서 경제 강국이 좋죠. 네, 그렇죠. 막판에 가는 게 힘이. 요크쇼가 함락이 되었다. 드디어 영국 그 내전 안에서도 완전 엉망진창이 되는 현상들. 아 참나, 군사력 지도자도 바로 그 순간 죽고. 아, 누가 있나 또. 크롬웰은 2일 참나. 아이고 믿을 게 없군요. 한탄만 나오는 지금 상황이군요. 실제로도 전투에서 지지 않나요 나중에? 아 철기군은 잘 이겼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원래는 저렇게 나쁜 능력치의 인간이 아닌데. 와 개발사 마음대로. 그러니까 진짜 개발사 마음대로네 이분. 프라이드의 추방 뭐야 제 2차 잉글랜드 아 1차도 안 끝났는데 무슨 2차가 토머스 프라이드 대령 지하에 약속의 가는데요? 난리 났네요 진짜. 오늘은 참 안 풀리는 콘뉴엘에서 반란 명예 허. 무조건 밑에 얘네 군대가 어딨어 그정도였지? 어? 아 이러면 안되는데 장군이 여태 죽어버리면 안되는데 오스만군을 막을 수가 없네요. 31년대 저것도 아 내 우크라니아 우크라이나 병력이 내려오나? 한 번에 잡아야지. 카스티아 카톨릭 광신도가 그 사이에 또 제국경선으로 들어왔네요. 남쪽에선 참 좋은 날입니다. 굿데이 굿데이. 어? 병력 분산되네. 좋았어. 아 이 병력 3만명 없애버려. 아 근데 그 요구를 볼걸 그랬나?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좀 더 관란도가 없는 쪽으로 가면은 다시 왕정으로 돌아오셔야 될 것 같은데. 유 이겼다. 얻을 건 다 얻었네. 야 이 정도 차이라면은 지금 한 번에 몰아서 올 수 있을지도. 웃긴 게 오스만이 땅이 많이 뺏겼는데도 점수는 오스만이 땄네요. 병력을 다 없애서. 야. 네 전투가 이게 중요해요. 강대국이 갈수록 이렇게 합니다. 어디 보자. 비용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행정력을 올릴 수가 없네. 저는 땅 4개 아니 여기까지 먹고 싶은데 좀 더 싸워볼까요? 앵간히 해주면 좀 나가고 싶은데 이제. 앵간히 해주면 일단 저 베네치아는 꼭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눈매까지라서 티무르 전쟁이 끝났네. 뭘 먹은 거죠? 미탈을 먹었나? 땅 하나 먹었어요. 크루디스탄. 아 그러네요. 저희가 껴들어가지고 오스만이 급히 예. 봉인하고 온 것 같아요. 와 고다이바님의 땅을 보니까 암 걸릴 것 같아. 제 초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어우 저 엉망진창으로 나눠질 때 뭔가 빚금이 많이 처질수록 무서워요. 예전에 스코틀랜드 때도 저 한 번 있지 않았나요? 네, 엉망진창 한 번 했었을 때가. 식민지도 늘렸고 그것도 얻었고 이번에 이득을 많이 받네.
돈도 어느샌가 많이 올라섰네. 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해고 시간이? 예, 이번 편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시간 빨리 간것 같아요, 정말. 네, 그러니까요. 오늘 되게 시간 빨리 가네요. 저는 지금 하루가 1년 같은 기분입니다만,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제국으로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고다이번 플레이하고 있었고요. 네, 이탈리아의 실버크였습니다. 네, 프랑스의 해큐디입니다. 네덜란드의 현티케였습니다. 네, 프랑스의 스카이어 마스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